Most powerful storms are hurricanes or typhoons. In 1989, the Caribbean islands experienced a storm called Hurricane Hugo. But why was the storm named Hugo? Let's find out. Hurricanes form over the ocean and create strong winds and heavy rain. Some parts of the world experience a series of hurricanes each year. Because so many storms happen during these times, scientists developed a system to keep track of them. In the United States, hurricanes are named after boy and girl names. The first hurricane of the season is given a boy or girl name beginning with the letter A. The second hurricane begins with the letter B, and so on. In 2005, Hurricane Katrina destroyed parts of the United States. The storm was called Katrina because it was the 11th storm of the season, and K is the 11th letter in the alphabet. In Asian countries, typhoons can be given names or numbers. For example, the first storm of the season might be called Typhoon 1, and the second would be called Typhoon 2. Typhoons can also be given names. However, they are usually named after flowers, animals, and other objects, instead of people.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느냐? 태풍이요. 태풍의 이름? 그렇지, 이름에 대한 얘기야. 자, 그렇지. 자, 태풍 같은 거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 타이폰스레이. 태풍 이름 뭐 있어? 그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거 뭐냐? 매미. 그렇지, 매미. 쇼. 또. 여기서 나온 거. 최근에는 뭐였지? 흰남눈 뭐 하여튼 그 이름을 도대체 누가 붙일까? 어떻게 붙일까? 여러 나라에서 내가 붙이는 거야. 내가 붙이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지? 자, 우리나라는 태풍이 그래. 미국에서는 태풍이 불 아, 저 뭐야? 허리케인이 붙지. 그건 이름 어떻게 붙일까? 나라끼리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내가 붙인다고. 자, 사실은 그게 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라마다 이렇게 붙이는 이름들이 방식이 있지. 자, 그런 것들을 그 나라대로 과연 그렇게 할까? 네. 간절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매미라는 미국에서도 매미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은 라고 배웠어요. 많은 지역들을 통과할 적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폭풍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뭐 이런 것들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어. 자, 가보자고. 자, 첫 번째 미션은 뭐야? 자, 이것들 요약하는 거야. 사진 보내면 돼.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지. 자, 이만큼 가봅시다. Som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most 가장 강력한 태풍들 중에 some 일부는 Hurricanes, Typhoons, 이거나 이거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지.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 1989 이렇게 읽으면 돼. 1989 이렇게 읽어. 1989년. The Caribbean Islands, 카리비안 섬들이 experience 이걸 경험했어. A storm, 폭풍. 그 이름 뭐다? Hugo. Hugo라는 허리케인이라 불리는 폭풍이 있었던 거야. 어디서? 카리비안. 카리비안의 해적 알지? 네. 걔네들이 주로 출몰했던 그 섬들. 그게 바로 카리비안 아일랜드. 그게 어디쯤 있는지는 지도에서 본인들이 확인한대. 미국, 브라질 그 중간에 있어. But why was the storm named Hugo? 왜 이름이 휴고라 붙여졌을까? I'll find out. 알아보자. 자, 요만큼 정리하면. 네, 캐리비안 그 주변 섬들의 휴고가 있었다? 그게 핵심일까? 아, 태풍 이름을 알아보자. 그렇지, 태풍 이름을 어떻게 붙인 건지 알아보자. 이게 이제 핵심이지. 자, 그 다음에 Hurricanes form이라는 게 형태도 되지만 형태를 만들다 이런 동사도 돼. 그래서 Hurricane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Over the ocean. 어디서? 해변. 대양, 바다, 큰 바다. 바다하고 대양하고 차이가 뭐야? 바다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모르겠어요. Sea랑 ocean? 그렇지. 바다는 sea 이렇게 하네. ocean은 대양 이렇게 하지. 어느 게 더 큰 거야? 오션이요. 오션이 더 큰 거야? 근데 바다가 더 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가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바다가 더 작기도 해. 네.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러지. 그래서 대양은 총 몇 개야? 5대양. 다섯 개지. 어, 세 개뿐인데? 아, 근데 남극해하고 북극해 있어요. 북극해, 남극해요? 네. 그게 5대양이야? 네, 그것도 대양이에요. 맞아? 네. 그럼 여기 뭐 붙여줄까? 남극해도 있어? 네. 남극에도 바다가 있어? 네. 남극이랑 바다. 언제 생겼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요. 북극해, 남극해? 네. 이걸 오대양이라고 그래? 네. 누가 그래? 저희 선생님이요. 맞아? 네. 뽑아서 가요. 어, 바뀌었나? 네. 자, 뭐 그렇다고 치고 자, 또 다른 얘기로는 태평양은 크지? 그래서 위아래로 나눠져. 북태평양과 네? 어떻게? 북태평양은 들어본 못 들어봤어요. 대서양도 나눠지지, 그지? 인도양은 어디 밑에 있는 바다를 말해? 인도요. 인도지. 그래서 얘는 하나야. 얘네는 두 개. 얘는 두 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오션. 오션 이렇게 불러. 그리고 바다는 그냥 뭐 모든 바다를 다 바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네 앞바다보다는 대양은 더 큰데 대양을 다 합쳐봐야 결국은 바다이지. 그러니까 그때도 바다가 더 크고 뭐 이제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대양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자 허리케인은 형성이 되는 게 대양 큰 바다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조그만 바다 동네 해변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create 얘는 만드네 형성돼서 만드는데 강력한 바람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들어? heavy rain 무거운 비가 아니라 뭐야? 비에서 heavy 하면 많은 비 그렇지 많은 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비바람을 만들지 비바람이 그지? some parts of the world 자 세상의 어떤 부분에는 또 경험을 하는데 experience series of hurricanes 와 시리즈로 오니까 좋겠다 그지? 매년, each year, 매년 시리즈로 와. 허리케인이. 시리즈 1, 시리즈 2 이렇게. 우리도 태풍도 시리즈로 오잖아. 그렇지? Yeah. 자, because so many storms. 자, 이거는 때문인데 항상 뒤에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뭐 하기 때문에? 이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그래서 so many, 아주 많은 storms, 폭풍이 happen. 발생하다지. 아주 많은 폭풍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동안? 이 시기 동안이란 뜻이야. During. 과학자들은 developed. 뭘 개발했을까? 안전한지. 어? 안전한지. 그것도 개했지만 태풍이 계속 생기니까 뭐를 개발해야 되겠어? 태풍을 알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런 거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예측 시스템. 시스템을 만드는데 keep track of them. keep track of는 쫓아가다, 추적하다야. 뎀은 뭘 가리킬까? 복수니까. 태풍들 어디 갔어? 영어로. Stones. 그렇지. 이거지. 그 폭풍우를 쫓아가는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태풍들이 시리즈로 비바람을 몰고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추적기를 만들었다. 그렇지.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지? 아주 좋았어. 그 다음에. 오, 잠만요. 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핸드폰으로 5대양 한번 쳐봐. 빨랑 쳐봐. 있는 사람들. 그럼 5대양이 뭐뭔가를 한번. 5대양 6대양. 아랫바람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맞았다, 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미국 얘기가 나올까?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많이 왔어. 응. 말해. 그건 아니야. 일본이 제일 많아. 그래도 일본은 있어가지고. 그건 네 사정이지. 86 봤어? 86.
그럼. 신경 쓰지 말고 각자 거 해. 그럼 네가 준비하고 올 사항이야 그거는. 지금까지 통을 다 했는데. 영상들이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뭘 다 해. 자, 미국에서 미국 얘기 갑자기 왜 나와? 네? 왜 나올까? 미국이 좀 센가요, 태풍이? 센 거 많이. 이름을 제일 많이 지었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나올까? 미국 얘기가 갑자기. 머리가 좋나? 어? 뭐겠어? 미국에 태풍 이름 지었다? 짓는 법. 어? 이름 짓는 법. 이름 미국이 짓는. 야, 여기에 이름 짓는 얘기 안 나왔는데? 그러면 미국을 지나갔던 태풍인가? 그렇지. 뭔가 미국에 폭풍, 태풍, 허리케인 이런 얘기를 하겠지. 네. 이름 짓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 네. 자, 보자고. 자, 미국에서는 hurricanes are named. 허리케인의 이름이 붙어지는 거는 짜잔. 어떻게 붙인대? 남자랑 여자 이름. 그렇지. 남녀 아이 이름을 따서 뭐 제임스, 톰. 우리말로 따지자면 뭐야? 뭐 철수, 민수 뭐 이런 거. 철수가 온다. 어. 더 철수 온다. 철수해라 이렇게 되는 거. The first hurricane of the season. 자, 첫 번째 허리케인이 왔어 시즌에. 그러면은 이건 준다가 아니라 뭐야? 이렇게 비동사 과거부터 쓰면은 주어진다. 즉 받는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이름은 이름을 받는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받는데 시작이 뭘로 해야 된다? 그냥 아무 아이나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니까. 알파벳의 첫 번째가 뭐야? A니까. A라는 레터는 글자라는 뜻이야. A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안나. 남자나. 그렇지. 안나 이런 거 있지. 앤더슨 뭐 이런 거로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면 좀 그렇겠다, 그지? A자 가진 아이는 아, 저 새끼 또 저 새끼 때문에 태풍 왔어. 저것 때문에 태풍 왔어. 이렇게 되겠다, 그지? 맨날 그 A자로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리케인은 시작이 뭘로 당연히 되겠어? B. B로 되겠지. Begins with an. And so는 기타 등등의 말이야. 자, 이렇게 짓는구나. 그래서 in, 자, 이건 어떻게 읽을까? 아까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된 건. 자, 쭉 읽어봐. 1985야. 1625는, 28은 어떻게 할까? 1628.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그런데 얘네들하고 얘하고 이렇게 보면 뭐가 좀 달라? 뭔가 0이 두 개예요. 그렇지. 이거는 2000 이렇게 가지. 네. 200. 이거는 막 1900 이랬는데 이거는 2000, 이것도 만약에 2100 26년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읽겠어? 21, 26. 그렇지. 21, 26 이렇게 읽겠지? 이렇게 읽어도 돼. 근데 이런 거는 다 보면 끝에 숫자가 지금 해도 뭐 2022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냐면은 2000이 뭐야? 2000 하고 숫자만 붙여주면 돼. 2001, 2002, 2003.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 2022. 와, 좀 길어졌다, 그지? 그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2005 Hurricane Katrina. 자, 문제가 나왔다. 자,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왔어. 이건 몇 번째 태풍일까? A, B, C, D, E, F, G, H, I, J. 암산 해라, 암산. 11번째요. 11번째 맞나? 네. 아, 12번째래. 만나보자. Destroyed, 파괴했다는데 Parts of America, 미국의 일부분들을 The storm was called Katrina라고 불렸는데 왜냐면은 맞네. 와, 빠른데? 말을 하고 앉아야지. 브레이머는 숙제는 영상 12개 중에 12개. 아니, 아니. 네가 보낸 것만 말하면 돼. 뭐 숙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돼. 85를 보냈고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쳐야 되네요. 한 번 더 쳐야 되네요. 어! 지금 똑같은 거 세 번째 치고 있어, 지금. 와. 왜 85지? 81, 2, 3, 4, 5, 6 다 했다는 얘기야? 6은 제가 안 받았는데요. 6은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요. 영상 있으면 해요. 아, 있으면 했을 거예요. 영상. 그럼 영상을 확인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특별 안 보이는데. 잠시만. 나가, 나가. 영상을 항상 최종을 확인하고 와. 저기 내가 들고 나왔는데. 자, 그 다음. 그래서 11번째 폭풍. 맞네. 자, 그래서 K라는 것은 11번째, 11번째 숫자지. 글자지. 알파벳.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폭풍 이름은 남자,
여자로 A, B, C. 알파벳 중에서는 일어난 순서대로. 그렇지. 두 개 합쳐야지. 여기 반드시 들어갈 말이 뭐겠어? 미국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알파벳 순서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네? 또 그리고 남자 이름. 아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게 들어간 말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잠깐만요. 정리할 시간 좀 주세요. 자, 아니 정리할 시간은 따로 지금은 그냥 보고 뺏기니까 의미가 없어. 이따가 스스로 정리해. 자, 마지막 거. In Asian countries. 갑자기 왜 아시아가 나오지? 아시아가 왜 나와? 아시아에 지나간 태풍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나가서 다 하고 여기다 네 물건을 놓지 마.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오는 자세를 계속 가자.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했으니까 이제 아시아 얘기로 가겠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름 지을까? 나오겠지? 네. 아시아는 어떻게 지을까? 나오겠지? 자, 어떻게 짓지? 어떻게 짓지? 나라 돌려. 뭐 그래 들은 것들은 있는데 진짜 그런가 보자. Typhoons 이제 태풍으로 바뀌었다 그지? Can be given 주어지는데 이름 숫자를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름을 주 숫자를 지는 거죠? 예를 들어 for example the first storm of the season. 자 그럼 첫 번째야. 폭풍은 첫 번째가 왔어. 처음으로 지나가는 나라.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지? A. 우리 뻔하잖아. 어떻게 말해? 태풍 1호 1호 태풍 뭐 셀마가 뭐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그 태풍은 이렇게 부르지. 시소. 태풍 1호 1호 태풍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푼 2 이렇게 불리지. 네. 2호. 그리고 타이푼에는 또 이름이 주어진다지. 자 이렇게 1호 태풍 2호 태풍 하면서 이름들을 붙이는데 호이버. However 하지만 They are usually named after. 이제 또한 이름들도 붙여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주로 이름을 붙이는데 꽃. 뭘 따서? 꽃 이름, 동물 이름, 다른 object, 그렇지 물체, 사물 이런 거를 따서 뭐 대신? 사람 대신. 뭐가 다르지? 미국이랑. 와 완전 다르다 그제. 사람 이름인데. 그건 사람 이름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빼고 다 하는데. 그지? 자 그런 내용이지. 그럼 이거 정리할 수 있겠지? 이건 내가 말 안 해줄게. 네. 스스로 해봐.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단어 갑니다. 어, 잠깐. 아, 이건 좀 이따가 스스로 해. 네. 자, 요거 갈게 봅니다. 자, 첫 번째 storm 태풍. 태풍이야? 네, 태풍이요. 스톰이 왜 태풍이야? 타이푼이 태풍이고 storm 뭐야? 총칭하는 거야. 태풍,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뭐 이런 거 다 통칭. 폭풍, 폭풍. 폭풍우. 결국은 폭풍우는 뭐랑 뭐가 있어야 돼? 태풍이랑 아니 비랑 바람. 비바람이 있는 거야. 그지? 자, storm이니까 뭐겠어? 비. 비제 heavy fall of rain, snow, hail. 이거는 뭐? 쓰나미. 뭐 우레 같은 거야. 그게 뭐죠? 아, 우레 아니 저 저기 막 천둥 번개 막 우박 이런 것들을 hail이라고 그래. 그다음 track. 추적하다, 쫓아가다야. 네. Follow. A, B. 그렇지, to follow. 네. Hurricane. 플로우죠. 태풍. 태풍. A겠지? Strong storm begins over. 재밌어. 바다에서 시작하는 게 특징이야. Alphabet? Alphabet. 아. Doing something language. Yeah. Letters in a language지. Language가 언어고 언어에 있는 글자들. System? System이요. 오. 체계. 뭐 설팅 조직 체계 이런 말이니까 A. B인가? B겠지? Way 방법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방법. Series 그러면 A가 되겠지? Group인데 similar가 비슷하냐? 비슷한 것들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다음
Having great force. Great force. 엄청난 힘을 가진 거. 파워풀이지. 강력한. To begin to appear. 아까 나연아 appearance가 보였지? 네가 나한테 물어본 거. 그럼 paragraph고. Appearance? 외모. 모습. 이런 말이야. Appear는 나타나다.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다. 이 말이야. 이거. 그래서 begin to appear는 뭐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등장. Beginning. 시작이지? In place of something. In place of something. In place of는 대신하여. 뭔가를 대신해서. 뭔가를 대신해서. 빨리 가져와. 늦었으니까. 존말할 때 가져와라. 자, instead 이런 말이야. 좀 이따 줘. Starting, 시작이니까 beginning. One of the four periods of the year. Four periods. 1년에 four periods. Periods가 기간이야. 네 번의 기간이 있어. 뭐야 그거? 1년에 네 번에 뭐가 있겠어? Season이 있겠지. 계절. Having great weight. Weight. 무게.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가졌어. Heavy. 무거운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어, 나인이가 이쪽으로 와. 아니야, 저 보경이가 이쪽으로 와. 3번 뭐였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약하고 요 문제 있는데 요 문제에서 중딩은 다섯 개, 중딩 밑으로는 네 개를 맞추면 돼. 11개 중이요? 응. 오, 나이스. 지난번에 7개였는데. 이거 하고 난이도가 대폭하락했다. 자, 영상 세워보는 거 귀찮으니까 말해. 85-1234 해볼게요.